성원은 황 씨고요. 네. 1970년 12월 24일. 잠깐만. 네. 여자입니다. 12월 24일. 네. 여자도 보시고요. 네. 직업은 배우요. 배우. 배우. 이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되거나 말거나 내가 보기에는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활동 안 한다고? 그러니까 활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뭐 지금 이렇게 뭐 연예계 쪽으로 뭘 지금 이렇게 뭐 대단하게 지금 뭐 왕성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제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그 전에 이름을 많이 날렸고요. 그리고 얼굴에 이 사람을 보고 있잖아. 얼굴을 딱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꼭 우리가 왜 선녀나 이런 걸 보고 몽환 좋은 걸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죠. 이뻐서. 그러니까 사람 이쁘다고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 자기만의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그걸 딱 봤을 때 뭔지 모르게 그 왜 몽환적인 느낌? 오묘하게 보면 와 신기하다라는 느낌. 그걸 봤을 때 한번 쳐다본 느낌이 있어서 잠깐의 향취는 좋아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잠깐의 향취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많은 송사리 때 수많은 때는 많아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다. 건드리는 놈은 우리 할머니 말로는 건드리는 개새끼들은 많은데 정자로 이 개 걔 집 통 안에 들어갈 주인이 없는 사주라. 내가 봤을 때는 외로운 사주다. 불쌍한 사주고, 그리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싫어해. 왜냐면 상처받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 혼자 조울증도 하고 우울증도 왔다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사주에 연예인도 연예인이지만 신이 많다. 뭐, 신이 많다고요? 할머니나 선녀 주인이나 이런 신이 많아서 누구한테 일부 종사하고 누구한테 하기 힘들고 남의 가정 뺏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팔자 자체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멋있게 해서 화력의 괴통이든 아니면은 뭐 이런 쪽으로 종사하는 거나 맞으나 한평생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와 같이 견주해서 갈 수는 없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네, 혹시 황수정 씨 아세요? 허준 예전에. 예. 네, 네. 그분이거든요. 뭐 복귀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가끔씩 까면 정도는 어디서 한 번씩은 나올지는 몰라도 그렇게 우리나라 이미지가 그렇게 이 사람을 지금 당장 뭐 써주거나 어디까지 이렇게 막 부각시켜주거나 내가 보기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뭐 한 번씩 그냥 얼굴 알리고 그냥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그 갖고 있던 연예인으로 뭐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뭐 술장사든 아니면은 뭐 커피숍이든 이런 계통 쪽으로 해서 자기가 사람 상대로 쪽으로 하게 되면은 또 이 나이 또래 또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쪽으로 가면 복귀는 좀 아니다. 복귀는 내가 보기에는 힘들다. 좀 힘들 것 같아요.